은혜의 무대로 출발합니다. 낙타. 윤경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유 없이 정말 분주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늘 만성 긴장 상태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좀 더 여유를 갖고 늘 충전을 해줘야만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의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웰빙 노래 세상과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의 트로트 왕자로 불리는 분인데요, 오늘 노래 부르실 것은 하동진 씨의 인연, 황재문 씨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울지 않으리. 이제는 두 번 다시 나는 너를 보내지 않으리. 사랑 때문에 괴로웠던 지난 날들을 이제는 모두 끝이야. 수많은 사람 만나서 내 모든 걸 다 주어봐도
지는 건 지난 날을 괴로워 말자. 언젠가 너도 괴로울 테니까. 다시 과거 때문에 울지 않으리. 이제는 두 번 다시 나는 너를 보내지 않으리. 사랑 때문에 괴로웠던 지난 날들은 나에겐 또 다시 없을 테니까. 수많은 사람 만나 만나서 내 모든 걸 다 주어봐도 때가 되면 떠나버리는 무정한 사람이더라. 인연이라는 것이 무대에서 아내분의 노래 실력까지 두 배로 점수를 받았던 분이지요. 서울의 한건상 씨의 무대입니다. 도전곡은 어메.
연애의 발자. 오셨다는 강원도 강릉의 이선미 씨의 도전 무대입니다. 장윤정 씨 노래 사랑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선미 씨 지금 딸이 와 있어요. 여기 있는데 한주 맞지요? 우리 한주가 엄마 노래할 때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박수를 엄청 크게 쳤대요. 엄마 노래 잘했어요? 1등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1등은 안 할 것 같아요. 어떡해, 걱정입니다. 우리 이선미 씨가 포장마차 운영하시잖아요. 주장원 때도 문 닫고 오늘도 문 닫으셔서 저희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떡해요, 가게 자주 비워서 그랬더니요, 웰빙 노래 세상에 와서 가져가는 에너지가 더 크시다면서 너무 즐거워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늘 예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자, 여러분께 늘 건강한 에너지를 드리기 위한 웰빙 노래 세상, 우리 가족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 한 분 한 분 소개할게요. 성인 가요계의 보석 같은 존재죠. 작곡가 박현진님 나와 계십니다.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강릉지회장이신 김용일님. 강릉문화방송 김성래 보도제작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우우우. 이분들이 안 계시면 또 안 되잖아요. 시청자 심사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출연자들의 노래에 예쁜 옷을 입혀주시는 분들이지요. 코러스 더 샤! 우! 예쁩니다. 자, 웰빙 노래 세상의 자존심 하마 프로젝트 밴드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예! 네, 힘찹니다. 자, 웰빙 노래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 가수 모실게요. 운명 같은 여인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조규철 씨께서 신곡을 들고 오셨습니다. 당신은 1번 청해 듣겠습니다. 조규철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 당신이에요. 휴대폰 속에 내 마음 속에 1번은 당신이에요. 사랑도 주고 행복도 주는 내 사랑 전부랍니다.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가까운 1번이에요.
모습이 촉촉히 닿은 입술로 웃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밤 깊은 거리 희미한 불빛 속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효자 강원도 강릉의 여성열 씨의 올 장원 도전 무대입니다. 더운의 사랑아. 혼자서 불러보는 가슴 아픈 그 이름 눈물이 새어 나올까봐 또다시 다짐하듯 가슴을 펴보지만 홀로 남겨진 내 모습이 더우초라해져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더 근사하게 나오기 위해서 멋진 양복까지 사입으셨다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홍성백 씨의 도전 무대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이 잘 들었습니다. 그 주장원 때 받은 상품권으로 설 장을 보셨다는 여동열 씨와 함께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멋진 양복까지 사입으셨대요. 홍성백 씨 고맙습니다. 정말 엣지 있더라고요 양복이. 예 고맙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웰빙 놀이 세상이 정말 더 좋아지고 있다고, 더 좋아졌다는 표현들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의 노래 실력에다가 여러분의 이런 열정들이 보태져서 웰빙 놀이 세상이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여러분의 큰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심 날짜 체크하시고요. 웰빙 놀이 세상 많이 많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초대 가수와 함께 잠시 심사 결과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에 변함없는 목소리로 정말 멋진 분이시죠? 함중아 씨 만나보겠습니다.
앵콜이죠. 암요. 어머 오빠. 네 여전히 우리 오빠 그대로지요. 네 오빠 한번 외치고 할까요? 시작. 오빠. 아 오빠 소리 정말 들어보니까 옛날 생각. 네. 아니 오빠 사랑해요.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기실에서 선생님 선생님 그러다 갑자기 오빠 하니까 저도 좋네요. 자 우리의 아, 영원한 네. 오빠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멋있고 엣지 있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구두까지 그냥 너무 네. 멋있으십니다. 멜빙 물의 세상 이 프로가요 일본까지 네. 굉장히 인기가 좋은 프로예요. 일본에 제 아주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름이 요시에상인데 네. 이 프로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내가 여기 출연한다라니까 이야 어머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네. 어머 저희는 그 정도 중국까지는 갔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저 이게 웰빙 노래 세상이 네. 이게 좋아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너무 이쁘고 너무 사회를 잘 봐가지고 그리고 예, 예. 악단이 굉장히 달라진 것 같네요. 네. 작년보다 네. 굉장히 인조수도 많아지고 특히 드럼 치시는 오. 저 여자입니다. 아가씨라 예. 그래요. 네네네. 너무 예, 여자가 드럼 치고 있어요. 아 이럴 때는 막 두고두고 하나 예. 해줘야죠. 두고두고. 제가 아주 저도 처음 음악 할 때 예, 예. 그때 여성 그룹들을 이렇게 좀 보고 했는데 지금 여성분이 드럼 치는 걸 정말 몇십 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드럼! 두구두구두구두 아, 해볼까요? 신났습니다. 아 이렇게 웰빙에 또 오랜만에 오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요. 또 그동안에 변했던 모습들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역시 관심이 많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아, 당연히 관심이 갖고 네, 그 일본에는 그 요시의 그분께 얘기 좀 잘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요 뭐라고 하셨는데, 예, 하여튼 그분께 얘기 좀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 이 프로를 아마 네.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예. 아 예. 그러면은 뭐 만나보고 싶습니다. 일본어는 어떻게 잘 안 되겠죠? 제가 일본 말을 잘 못해가지고. 예. 모시모시 아니. 예. 기억 못해. 아, 우리 함정아 씨 모시모시 정도로 예, 아예 모시모시.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즐겁네요. 자 우리 함중아 씨 그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좀 제발 모셔주시라고 요청이 계속 왔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제가 좀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앞으로 좀 자주 좀 불러주세요. 자주 나올게. 자 내게 더 사랑이 그리고 또 여기서 그냥 가시라고 할까요? 아니면 앵콜을 계속 청해드릴까요? 앵콜? 앵콜? 예, 알겠습니다. 제가요 예. 오랜만에 이제 신곡을 하나 오.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네. 어리석은 여자. 어머나. 대충 그 가사 내용이요. 네. 제 친구 중에 장경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작사를 했는데 있을 때 잘해줘야 되는데 가놓고 다시 돌아오는 여자를 비유해서 만든 가사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있을 때 떠나지 마시고 아저씨들한테 잘해주세요. 자, 어리석은 여자 청해 듣겠습니다. 아싸! 나는
감사합니다. 네, 역시 뭐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이 함중환 씨께 매료됐어요. 그렇죠? 지금 헤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심사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노래 어떻게 들으셨는지 심사평부터 듣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한 열창의 무대였습니다. 한건상 씨 어메를 부를 때는요, 저 칠갑산에 콩밥 매는 어메도 나오고, 그 기찻길 옆에 고향역에서 기다리는 어메도 나오고, 대단한 열창이었습니다. 혹시 한건상 씨 오늘 장원 못 되시면 꼭 패자 부활 전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장원 못 되시면요. 그 다음에 사랑아 부르시는 여동열 씨, 대단한 가슴이 무슨 통이었습니다. 통. 좋은 소리를 갖고 있고, 특히 좋은 거는 음정이 정확하다는 거. 리듬 좋고 앞으로 장래성이 좀 크게 기대되는 그런 가수로 크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오늘은 뭐 칭찬을 또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주장훈을 한번 거치셨습니다. 올장훈에 나오셔가지고 또 최선을 다한 우리 출연자들께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려요. 네, 오늘 멋있었습니다. 자, 어떡해요, 발표해야겠죠. 올장훈은 한 명입니다. 웰빙 노래 세상 이달의 월장훈은 사랑하를 부르신 강릉의 여동열 씨 축하드립니다. 와우! 네. 시상은 강릉문화방송 김성내 보도제작국장님께서 직접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 네. 우리, 아우, 축하드립니다. 옆으로 좀 갈까요? 야, 주장은 거치고 월장원까지 올라오면서 우리 부모님들 팬이 많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참. 어떻게 수상 소감 해도 되나요? 해야죠. 예, 좀 깁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성대를 타고나게 해주신 저희 어머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내일처럼 발벗고 나서주시는 저희 작은 이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응원하러 항상 이렇게 뒤늘 제쳐놓고 와주는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번에 주장원 때 얘기 못했는데요, 제 머리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준 샛별이 누나 너무너무 고맙고, 여기 오신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효자 아들 여동열 씨께서 월장훈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잔소리가 많이 늘었다고요. 아, 그 모습조차 또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배어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 정말 축하드리고요.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정말 평안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혼자서 불러보는 가슴 아픈 그 이름 눈물이 새어 나올까봐 입술을 깨물고 또 다시 다짐한 듯 가슴을 펴보지만